안녕하세요. 마르클레 편집장 안소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이턴이에요. 이 많은 선물을 몇 분이셨더라? 873분인가? 네, 정확하네요. 근데 이제 또 공짜 맞죠? 사실 우리가 소개한 책에는 물론 다 모든 제품을 소개하면서 다 선물로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인지라 그래서 일부 제품들만 저희가 독자에게 이 마르크레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제가 몇개좀 집어서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요. 이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스킨 뭐 에센스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내 개인적으로 이거 쓴 것만 10통 쓴것 그만의 같아요. 비결이 혹시 어려 보이나요? 이 제품은 뭐 그냥 밤에 바르면 끝이야, 끝. 이거 하나 바르면 돼. 딴거 바를 필요 없어. 앙콤 제니빅. 7번째 걸쳐서 지금 사실은 리뉴얼을 계속하고 있어요. 그만큼 좋은 제품이고, 그만큼 좋은 성분을 잘 넣고 있다는 얘기겠죠? 오, 너무 예쁘다. 너무, 너무 예쁘다. 예쁜데요? 너무 예쁜데요? 너무. 평생 슬리퍼죠. 올여름에. 여기다가 딱 페디큐어하고 이렇게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. 깔맞춤 해가지고 너무 예쁘겠다. 이거랑 가랑 하나만 쪼끔. 이거랑 깔맞춤. 어머, 같은 브랜드 아닌데 마치 맞춘 것처럼. 그치? 마치 맞춘 것처럼. 아까 얘기했던 그 신발에 어울리는 파인드 카푸어의 가방입니다. 미니백. 미니백 다들 유행하고 있죠. 가방 다 미니백이죠. 다들 가방 두세 개씩은 메는 것 같아요. 요즘 보니까 에코백 메고 미니백 메고. 이 가방은 안에 이게 체인도 있어요. 체인은 다행히 가죽 타입이어가지고 저희의 부록이기도 했죠. 라피지. 이 제품도 괜찮아. 한번 껴주세요. 여기 옆에까지 열지 않고. 멋있는데요? 너무 예쁘다. 이거 부록이었나요? 아, 이건 부록이 아니었어요. 잘 어울리나요? 잘 어울리지? 잘 어울려요, 진짜. 제가 진짜 안쓴것 같아. 안쓴것 같아. 정말. 뭐야? 그치. 마이클 커어스의 화이트 백이에요. 투웨이를 쓸수 있죠. 메고, 들고. 이런 게 솔직히 실용성이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정말 수납이 진짜 많이 되어 있어요. 보시면 가죽이 너무 아시겠지만. 부들부들. 하나, 둘, 셋. 진짜 많죠. 가죽이 진짜 안 좁아. 너무 부들부들해요. 그죠. 선글라스 역시 예뻐요. 너무 고급지다. 여기 또 페라가모라고 써져 있는 게 간지야 또. 그렇습니까? 옆에 사실은 이거는 요거를 다 보고도 알죠, 사람들은. 이렇게 했을 때. 로고만 보고도 너무 아, 예쁘다. 맞네요. 그쵸, 너무 예쁘네요. 클렌징 오일이에요. 저는 사실 세안할 때 이렇게 오일 타입을 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사실 제가 뭔가 피부가 좀 트러블이 좀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깨알 자랑? 트러블 맞지만 그래서 이 제품을 세안을 하면은 되게 피부가 그 바로 한 다음에 정말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꼭 쇼퍼북에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달도 되게 크게 소개를 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. 자, 너무나 아는 코코시네요. 코코 샤넬이 샤넬 여사님이 만드신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샤넬 이거 냄새가 뷰티. 다 다른 거예요. 다 다른 네 가지 향이 있어요. 이게 컨셉이 뭐냐면 여행의 컨셉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써있어요, 여행지가. 아, 진짜요? 네. 여기는 베니스 다 써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여행지를 컨셉으로 한 향수예요.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 집콕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많잖아. 향으로 달래는 거지 뭐. 강남 아줌마들 쓴다고 하는 보라색 병이 있어요. 유명한 에센스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화이트 여기 보면은 되게 예쁘죠. 나름 되게 유명한 마티 샌더스라는 작가가 콜라보한 그 패키지고요. 쿨링감이 너무 있더라고. 진짜 아까 얘기한 역시 것처럼 오, 창의적이세요 아주. 패키지를 너무 잘 만드셨네요. 그런 느낌이 드는 이것도 하나의 또 소장감. 고가 쿠션 하나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소확행 되는지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. 여기 한번 소개해 이거 정말 나세통 썼어. 아, 진짜요? 나오고 나서 세통 썼어요. 너무 좋아 진짜. 이거 그냥 사실은 겨우 한겨울에 건조한 피부에 바르면 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해. 저희가 다 선물로 드리면 좋았을 테지만 선물로 다못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드리고요. 저희가 소개한 제품들 이렇게 슬기로운 직구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만 사시고 조금씩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와.